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이러면 대체 왜 만났던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만난 이후 오히려 여권의 내분과 갈등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만남 직후 곧바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만찬을 가졌는데요. 대체 무슨 의도였을까요? 당정 갈등만이 아니라 당내 갈등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해당 절차는 원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친윤, 친한의 갈등이 본격화하는 걸까요?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만남에서 여론이 더 악화되면 특검법을 막기 힘들어진다는 한 대표의 말에 당 의원들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했다는데요. 여당 대표의 쓴소리에도 태도를 바꿀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아, 삼성금융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천.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토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나 필요.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 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필독. 10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리죠.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에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에서 만화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잠시 후 상주 시립도서관 전황덕 팀장 연결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드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죠. 배종찬 리서치원을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부 김필수 교수 연결에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각종 비상상황에 맞닥뜨리는데요. 예. 화재나 순환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그런데 이런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할 때 잘 몰라서 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사고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러한 어떤 비상시의 조치 방법만 알아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아시겠지만은 국내에서 운전면허 제도가 13시간, 이론적으로 하루만이면 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호주 2년, 독일 3년, 이거는 고사하고 이 옆나라 일본이나 중국이 거의 60시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13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운전면허 제도 자체도 이 낙후돼 있다라는 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비상시 조치 방법, 2차 사고 예방 등등 이런 거 가르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길거리에서 경험상 배우면서 사고 없이 하나하나 겪어라라는 것뿐이 안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자분들한테 그 초보 운전자나 말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이 비상시의 조치 방법을 물어보더라도 자세히 잘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도 필요하고 또 면허 시험 볼 때부터 좀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야 되지냐라는 측면에서
계속 강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정부나 이런 데서도 관심이 좀 없고요. 또 제도 자체가 좀 미비돼 있어서 네. 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2,700명, 800명 수준으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비상시 조치 방법 문제 때문에 사망자가 더 훨씬 늘어난다는 것은 확실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기관도 정부도 관심이 없고 이 비상시 조치 아직 제도도 미비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달부터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소화기 설치 의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 달부터. 그래서 예전에는 7인승 이상 뭐 뒤트렁크 왼쪽에 있다든지 아마 7인승 모시면서 이거 열어보질 않아서 한 번도 모르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5인승 이상으로 지금 확대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5, 6년 전에 뭐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등 저도 들어가서 같이 자문회의를 몇 번 열면서 의무화에 대한 중요성 강조된 것이 이제서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화기에 대한 것들은 사용법도 중요하고요. 또 위치 자체가 뭐 7인승은 트렁크에 들어가 있거든요. 크니까요. 제일 좋은 위치는요. 운전석에서 앉아서 운전자가 그 직접 손으로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공간이 지금 이미 탑재돼서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옆에 조수석 쪽 밑에 의자 밑에 있습니다. 의자 밑에. 손을 뻗어서 그냥 네. 당기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 차량 전용 소화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95%가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고 네. 또 엔진룸에서 확산에 대한 것들도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좀 골든타임이 네. 길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내가 소화기 꺼내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화재가 생겼을 때 다른 차에서 이 화재가 생기면 내가 소화기를 가지고 가서 같이 꺼주는 여러 명이 모여서 꺼주는 모습 선진국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확대를 좀 피하는 시간적인 여유 골든타임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상자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소화기를 좀 더 활용을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운전석에 앉아서 손을 뻗어 닿는 위치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네. 타고 다니던 차량도 이 지금 이렇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설치하면 돼요. 네네. 본인이 의지를 갖고 예. 비상용품 중에서 꼭 의무화됐다고 의무화 때문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혹시라도 안 쓰면 좋은데 네. 그 한 번 자체가 생명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칼럼이나 방송에서도 뭐 쓰고 방송을 해서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네네. 이 전기차는 제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도 포함이 돼 있어요. 물론 여기 들어가는 ABC 소화기 자체, 자동차용 소화기가 전기차는 쓰기에는 맞지도 않고요. 예, 그렇죠. 또 설치를 해놔서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 뭐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 가스가 발생을 하면은 화재가 이미 이 배터리 팩에서 생긴 겁니다. 이때는 이 주변에 확산이 안 되는 데다 무작정 차 세우고 탑승객 운전자 모두 피하고 119에 연락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배터리가 화재가 생기면 열폭주라고 해서 혹시 이 폭발성 화재에도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혹시 소화기가 있으면은 이거 전기차도 소화기를 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네. 지체를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전기차 화재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내연기관차하고 틀리다는 거, 즉 다르다는 거, 네. 다르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소화기에 대한 필요성 요 부분들도 좀 좀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 비상용품 중에서도 특히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유리깨는 비상망치예요. 아, 비상망치 중요해요. 그렇죠. 예, 유리깨는 네. 비상망치는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의무화가 안 되다 보니까 10대 중에 한 대도 비상망치가 없는 차 네. 그러니까 10%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유리깨는 비상망치의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깨는 이 부위가 모서리 부위가 원래 텅스텐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무쇠로 돼 있다 보니까 유쇠 유리를 깰 때 무쇠가 도리어 묻어지고 유리는 안 깨져요. 네. 거기 요새 틴팅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가 다 안 깨지고 그리고 또 크기가 짙다 보니까 또 가늘다 보니까 이 망치의 목이 부러지는 경우 네. 아예 쓸모가 없는 두 대 중에 두 가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불량일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인증 기준도 나와야 되고 좀 좋은 거 한 만 원에서 2만 원이면 좋은 거 사거든요. 네. 이거 가지고 계시면은
이 집에 있는 차량에 대수 맞춰서 이 운전석 도어 옆에다 꽂아놓으시면은 네. 안 쓰면 좋은 건데 네. 그 한 번이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또 깰 때도 이 유리의 도어의 이 창문의 가운데를 때리면 안 깨집니다. 원래 네. 모서리를 가격해야 되거든요. 아, 예. 예, 모서리 한 10cm 떨어진 부위를 직각으로 세게 가격해야 되는데 문제는 네. 또 차가 사고가 나서 전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기울어져 있거나 자세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유리 깨는 망치로 깨도 잘 안 깨질 정도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같이 융합적으로 존재를 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잘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많지만 비상망치도 의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기차의 경우는 비상탈출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몇 주 전에서도 국내에서 어떤 전기차가 화재가 생겼는데 앞부분에 화재가 생기다 보니까 운전석에 있는 운전자가 뒤로 뒤쪽 좌석으로 옮겼는데 결국은 뒷도어가 열리질 않아서 사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국과수에서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유사한 사고가 외국에서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얘기는요. 요새 국산차 국내에서 이용되는 이 전기차를 보게 되면은 내리킥 도어라고 해서 이 손잡이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문제는 바깥에서 들어가는 바깥에서도 들어가고 안에서도 들어가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차 전기차들이 지금 있어요. 예. 이거는 중국도 그렇고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를 만들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네. 혹시 전기 에너지가 나가더라도 이 매립된 손잡이가 기계식으로 네. 이 열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인데 네. 전기차만 만든 신흥 제작사들이요. 이런 경우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가 나가버리면은 아예 도어가 안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지도 못하고 119대원이 외부에서 구출할 때도 네. 문을 따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은 좀 더 정부도 그렇고 네.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부분들 관리법에 대한 것들 위반되는 것들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또 안 돼요. 예. 그래서 좀 더 요 내리킥 도어가 나쁜 건 아니고 공기 저항이나 아니면 디자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쁘긴 하더라도 네. 안전이라는 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이 혹시라도 안에서 골든 타임이 짧을 때는 이 머리 정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도어에 있는 손잡이를 당기는 이게 습관이 돼 있는데 네. 손잡이가 안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린 아까 일어난 국내 사고는 네. 물론이고 좀 더 좀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개선해야 된다.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상 탈출을 위해서 이제 전원 차단돼도 기계적 장치가 동작되도록 한다거나 제작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개선돼야겠다라는 말씀 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뚜레쥬르 김수현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빵을 더 기본 좋게 그래서 더 기분 좋게 기본 좋은 쌀 베이글 기본 좋은 소보식 빵 지금 만나보세요. 좋아하는 걸 더 기본 좋게 건강한 매일의 한 조각 뚜레쥬르.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라디오는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 주말 상주에선 제1회 만화 웹툰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반응이 무척 뜨거웠답니다. 상주 시립도서관 전황덕 팀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상주 시립도서관 팀의 전황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주에서 네. 제1회 만화 웹툰 페스티벌이 펼쳐졌는데 어떤 배경으로 이런 페스티벌을 개최하셨을까요? 저희 상주 시립도서관이 만화 특화 도서관으로 올 4월 27일에 개관한 시립도서관인데요. 만화와 웹툰이 요즘 제9의 예술 영역으로 평가받는 만큼 대중적인 예술 형태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라고 만화 웹툰 페스티벌이라는 특별한 사연을 통해 상주시가 만화 산업에 새로운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상주 만화 웹툰 페스티벌 호응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참가자들의 반응은 매우 즐거워했었습니다. 예. 저희가 날씨가 좀 도움을 놓쳤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앞마당 공원에 마련된 야외 도서관에서 빈백이나 캠핑 의자에 앉아서 만화책도 읽고 밴드 OST 밴드의 음악도 즐겼고요. 웹툰 작가와 성우의 만남 토크쇼, 그다음에 웹툰 라이브 드로잉 등 사랑의 핫쇼핑도 저희가 인기 애니메이션 사랑의 핫쇼핑도 저희가 상영하였고요. 웹툰 드로잉 체험 교실이나 여러 가지 네컷 사진 사진을 찍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서 많은 분들이 행사를 즐기셨습니다. 정말 연령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천하제일 웹툰 왕전 본선 대회도 펼쳐졌다고요? 네, 저희가 제1회 천하제일 웹툰 왕전이라는 본선 대회가 펼쳐졌는데요. 일단 천하제일 웹툰 왕전이 지난 9월에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형식의 예선 대회를 열렸습니다. 거기서 전국에서 한 52개 정도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가 만화 지부장 등 이런 심사를 거쳐서 24개의 진출자가 결정되었는데요. 본선 진출자 중에 경기도 파주, 경남 거제, 부산, 울산, 평택, 경주 등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대회 당일에 상주시장님의 상상이라는 현장 주제 발표에 맞춰서 굳은 날씨 속에서도 한 4시간 동안 애들이 열정적으로 작품을 완성하였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 매우 수준 높은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저희가 괴산북중학교에 있는 우지호 학생이 우주 공간에서의 상상을 잘 표현하여서요.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천하제일 웹툰 왕정은 앞으로 쭉 계속 계획할 겁니다. 그래서 웹툰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인재를 발굴하고 응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를 통해서 상주시가 전국에 이렇게 홍보되기를 바랍니다. 웹툰에 관심이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였겠구나 싶은데요. 로봇 태권부의 김총기 감독 기획 전시도 열렸다고요?
저희가 만화웹툰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1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김천기 감독의 그 엉뚱산수를 기획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7, 80년대 우리들에게 로봇 태권브이 하면 아는 소재인데요. 네. 그 조선시대의 풍속화와 로봇 태권브이가 친근한 이미지로 재탄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산수와 산 30여점과 그 피규어, 그 다음에 김천기 감독이 직접 오셔서 사인회로, 사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전시회에서 좀 많은 팬들이 특히 이제 LP판을 또 들고 온 사람도 있었고요. 네. 또 우렘의 CD를 소장해서 오신 팬들도 있었고요. 예. 한 100여 명의 팬들이 이제 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감독님께 그 태권브이가 상주 시립도서관과의 어떤 만남을 위한 그림을 부탁드렸는데 네. 그 감독님이 흔쾌히 그 그림을 그려주셔서 그거를 엽서로 제작을 하였고요. 그 엽서에다가 이제 사인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팬들을 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 전시회는 10월 27일까지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네. 미처 몰라서 못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방송을 듣고라도 꼭 다녀오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네. 27일까지 산수화와 이 로봇 태권브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도 궁금한데 다녀오시면 네. 정말 좋겠네요. 아, 그리고 네. 만화 웹툰 페스티벌 개최로 상주 시립도서관이 만화 특화 도서관으로서 입지가 더욱 튼튼해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만화 특화 도서관, 상주 시립 도서관 어떻게 또 발전하실지, 또 이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대해서 항상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공부할 사람은 오지 말고 놀 사람만 오세요라고 항상 시장님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했거든요. 네. 일단 정숙, 뭐 침묵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네. 저희 상주시립도서관은 좀 다른 도서관하고 다른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7천여 권의 만화가 소장된 그 만화 특화 공간이 있고요. 네. 또 웹툰 창작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부엌, 그다음에 이제 북카페 등이 있어서 어떤 창작과 요리, 미팅 이런 게 할 수 있는 저희 만화 특화 도서관입니다. 네. 또한 도서관 동쪽 전체가 대형 통창을 통해서 잘 정돈된 저희 상주 시민 공원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야외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또 저희 도서관만의 장점입니다. 네. 책은 그 도서관 트렌드가 이제 책만 읽는 공간은 아닙니다. 네.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만나고 독서와 문화예술 활동하는 공간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도서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놀 사람만 오세요라는 상주 시장님의 말씀이 또 기억에 남는데 사실 네.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지역별 도서관을 다니는 것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우리 상주 시립도서관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상주 시립도서관이 만화특화도서관으로 탄생하면서 여러 행사가 정말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만화특화도서관으로 새롭게 문을 연 후 도서관을 찾는 시민도 정말 많아지고 호응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상주 시립도서관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많은 이제 기다려 왔어요. 네. 그래서 개관 초기부터 좀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일단 도서관의 대여나 책을 도서 대여나 열람 서비스는 물론 저희가 웹툰 창작 교육이라든지 저출산 관련 이유식 만들기 프로그램 등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했고요. 네. 꾸준한 이용객 증가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1월 임시 개관 이후부터 저희가 한 8월 정도에 이용객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만 명을 돌파했던 거는 이제 상주의 핫플레이스로 등극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올 여름 또 유난한 또 폭염이 도서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더 많이 오게 계기가 되었는데요.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한여름 밤에 북캉스라는 주제로 야간 개장도 준비하였고요. 네. 도서관 내부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3중저 음악회, 그 다음에 저희가 인기 유튜브, 주류학개론, 퓨전 국악도 불러서 저희가 연출 했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서관에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예, 예. 일부러 상주로 가야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앞으로 또 다른 행사 계획이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올 한 해 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일단 11월에는 이제 인문학 특강이나 웹툰 특강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요즘 이제 떠오르는 저출산 관련해서 뭐 이유식 만들기나 뭐 쿠키 만들기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일단 크리스마스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캐롤을 주제로 하는 음악회라든지 이제 아이들을 위한 뭐 스크루지 같은 인형극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런 내용적인 것보다 저희는 이 상주시립도서관이 약간 직육면체로 이렇게 외관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외관을 저희는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주시립도서관이 그 상주 시민을 위한 올 한 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책바람공원이라는 이제 저희가 주제로 하는 야외 도서관인데요. 네. 좀 날씨가 좋은 주말에 좀 이렇게 길게 야외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저희 시립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더욱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상주의 핫플레이스 상주 시립도서관의 이야기 함께 만나봤는데요. 전환숙 팀장님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주 시립도서관 전환덕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세 먼저 알아볼까요?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아주 지지율 평가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유무선 자동응답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4.1%로 이 조사 기준으로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임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72.3%로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이 지지율 내용을 보면은 응답자 특성별로 볼 때 TK지역, 대구 경북이죠. 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60대 또 보수층.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보수 또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응답자 계층에서 더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위기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국정운영 위기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임기 들어 정말 최저치 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데 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겠죠. 또 네. 무엇보다도 핵심 지지층들이 있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최근에 끊임없이 갈등 구조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지만 많은 기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워낙 대통령의 국정 운영 또 여소야대 정부에서 의료 갈등 등 많은 지금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정 운영은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 여론에 상당히 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 3대 요구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협조. 두 번째로는 이른바 한남동 7인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대통령실의 비선라인. 물론 대통령실에는 비선라인은 없다. 네. 대통령 라인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인적 쇄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네. 결국 MBC를 통해서도 보도된 바대로 결국 지난 21일 빈손 면담으로 끝이 나면서 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 해소되기가 쉽지 않을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뭐 다른 이슈들도 있습니다. 네. 뭐 경제 이슈도 있고 또 최해병 특검 등 다른 정치적 사안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금 현 시점에 작금의 가장 큰 대통령 국정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분명한 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유난회동 빈손 면담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지율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뭔가 좀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어서의 합의사항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좀 파격적인 협의 내용이 발표가 되는 상황이었다라면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 영향 또 한동훈 대표도 성과를 얻는 네. 그런 해동이 됐겠습니다만 몇 가지 이제 사항들이 빈손 면담에 이 적나라한 민낯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뒤통수 사진입니다. 아, 윤석열 네. 대통령이 사각 테이블의 건너편에 정진석 비서실장 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집권여당의 대표죠. 네. 전면 사진이 나란히 서서 또는 서로 악수하거나 홍하는 사진이 뭐 공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언론 보도에 크게 이 전달되고 보도가 된 사진은 한동훈 대표의 뒤통수 사진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사각 테이블이거든요. 네. 해동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사각사각 그렸다. 이런 평가가 날 정도로 좀 둥글둥글하게 원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또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또 여기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뭐 원래 다 이전에 회의할 때도 그 테이블에서 했던 곳이었다. 네. 다른 누군가와 만날 때도 또 한동훈 대표가 원탁 테이블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거절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각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부분이 각색이냐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또 날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가 이제 이 인적 쇄신과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가 여론이 좋지 않다. 네.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누구누구에 대한 지적이 뒤따른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제 이 해동 이후에 이 또 전달이 되어 온 그런 보도된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느냐 근거를 대고 증거가 있으면 정황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다. 인적 쇄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지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미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네. 그리고 활동은 자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과의 해동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조명을 하고 있었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네. 빈손 면담으로 끝이 났습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빈손 면담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많은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궁금한 건 이런 난국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국정 운영을 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특별히 향후 대통령의 행보라든지 이 해동 이후의 뒷이야기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행보는 부산 법무사 방문으로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부산 법무사 세계자원봉사대에 참석자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검정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영남 3대 사찰 중에 한 곳인 부산 법무사를 방문했는데요. 부산 법무사를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족자 선물을 받았습니다. 스님들로부터 이제 족자 선물을 방장 스님으로부터 받고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돌을 맞더라도 가던 길을 계속 가겠다라는 네.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향후 임기 절반이 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그대로 기존대로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의 발언과 기조라면 한동훈 대표를 다시 만날 수는 있겠지만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 해석을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격을 했습니다. 네. 바로 해동 다음 날 21명의 이른바 친한계 현직 또는 최고위원과 만남을 가졌고 그 이후 나온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시안을 박았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에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시안을 못 박아서 통첩을 하듯이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보기 드문 경우거든요. 네. 물론 너무 우리가 긴장과 갈등 구조로 볼 일은 아니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정에서 나오는 네 글자 의성어 표현은 조마조마하다는 의태인가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찔아찔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아찔아찔 조마조마한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을 추세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조사 개요는 동일하고 조사 날짜만 차이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는 17일 18일 양일간 이루어졌는데요. 국민의힘 31.3% 민주당 44.2% 조국혁신당 7.4%, 개혁신당 4.6%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로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다른 조사기관 뭐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영북, 또 부산, 울산, 경남까지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낮은 국정 긍정 지지율,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또는 스캔들. 명태균 씨가 일했던 강혜경 씨가 국감장에 등장하면서 지금 또 뭐 주술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크게 또 논란은 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가지로 보입니다. 네. 유난 회동은 그럼 성과 없이 끝났고 여야 대표가 만나겠다. 뭐 아직은 날짜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지만요. 그렇습니다. 만나면은 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민생 현안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1차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회담에 의해서도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했던 부분은 바로 민생연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자. 최근에 이제 뭐 중소상공인들의 지원, 이른바 맛집도 문을 닫는다고 할 정도로 우리 경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출이 안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른바 체감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 우리 안동, 또 우리 부산, 우리 대구 뭐 이런 여러 상황들이 지금 넉넉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민생 현안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면 많이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정치권 관심은 특검법 관련해서 협의가 있을 것이냐. 바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혜명 특검법 또 김건희 특검법 관련돼서 추가 논의가 있는 경우에는 또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 또 친한계 반응이 온도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 두 사람은 우리 반행격대도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 때 상당히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네. 오죽했으면 1차 여야 대표회담 전에도 한동훈 대표가 선고가 나오면 1심 선고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1차 대표회담 전에도 상당히 긴장감이 흐를 정도였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빚으면서 여야 대표회담에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 성과가 무엇이냐가 상당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시행보다는 위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1,500만, 2,000만 개미투자자들이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고 또 유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폐지를 전제로 깔아두고 있는 유예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이건 우리가 뭐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는 또 다음번 여야 대표회담은 상당히 또 그 성격 자체가 다른 시기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협의가 된다면 상당히 또 충격적이면서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민생 현안, 특검법 협의, 금융투자소득세 네, 요 폐지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어떤 파장이 그렇습니다. 예상이 될까요? 지금 뭐 10월의 인물이 강혜경이다, 명태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사실 이게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것도 10월의 인물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되든 아니면 한국 시리즈가 되든 지금 우리 안동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시리즈에 큰 관심을 걸고 있을 겁니다. 지역 연구팀인 삼성 라이온즈의 우승을 바라면서요. 그런 상황인데 정치권은 그게 아니니까요. 지금 강혜경 씨가 잠깐 또 강혜경 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설비해서 설명을 짧게만 드린다면 명태균 씨와 함께 일했었던 인물이고요. 또 그 이후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으로 또 회계 담당자로 일을 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공천 거래의 대가로 이게 이제 보러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명태균에게 전달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강혜경 씨로 알려져 있는데 국감장의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 연일 폭탄 발언입니다. 이제 국감장이든 아니면 국감장 바깥에서든요. 이 국감장 바깥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국감장에서 옮겨온 이야기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차마 뭐 앞에 두 글자는 제가 차마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땡땡 무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주술 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국민들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뭐 진위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 자체를 다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김명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 개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른바 명태균 씨가 이 PK 지역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감사장이 이른바 국가 정부 정책의 모니터링 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이 정쟁의 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좀처럼 가라앉기가 어려운 것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 것이 또 강혜경 씨의 발언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 또 강혜경 씨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될지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창원지검장은 단내가 나도록 입에 단내가 나도록 검사들이 수사진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고 공수처에서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어느 발언이 어떤 말이 이 말이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가려지지는 않고 말 그대로 정치적인 파국 상황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는데 이 부분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장 이제 정당에 대한 뭐 지지율 차원만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법원장 또 이제 검사장들도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장이나 검사장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도 상당히 또 파장과 논란이 있는데 지금 이제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네. 대한 탄핵을 거론한 부분은 좀 사는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검찰에서 내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발언이 이제 번복이 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매섭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왜 일전에 발표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네. 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표를 했냐. 이 부분이 이제 또 파장이 되면서 검사장에 대해서 또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건 우리가 이전 상황들을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분노돼 있고 격앙돼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 지지층들 중심으로 해서는 여론이 또 힘을 싣는 여론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조금 다른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이제 탄핵에 대해서 정말 그런 근거가 있다 그러면 또 탄핵이라는 것이 뭐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정치적 공세가 아닌 자칫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흘러가면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될 가능성도 여론상 다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